왔다 왔어 왔다 왔어 진행자 하빈 테러블런 미스터 안입니다. 오늘은 마이산에 있는 탑사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이 사람들이 없을 줄 알고 방문했는데 인파가 엄청납니다. 말 드릴 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여기 탑사를 방문해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탑은 정교하게 칼로 잘라서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탑은 그러한 탑이 아닙니다. 일반 자연석을 하나하나 위로 쌓아 올려서 탑을 만든 탑입니다. 여기 탑을 만드신 분은 1860년에 태어나서 1957년 98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건 70년간 여기서 129의 탑을 쌓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86기가 남아있습니다. 즉 들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저 산은 바로 이 마이산의 최고봉 암마이봉 687m죠.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먼저 천지탑에 가기 전에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양쪽으로 쭉 탑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탑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 가병 선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돌로 마이산 탑사라고도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탑들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중앙으로 왔습니다. 지금 앞에 약사 탑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물탑,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탑. 그리고 이제 저쪽 이 길은 언수사로에서 가는 길입니다. 이 가병 선생님께서 생생을 사찰에 기거를 하실 때 이용했던 사찰이죠. 언수사는 지금 천지탑 앞쪽에 있는 탑들입니다. 이렇게 탑 밑부분을 아주 많은 돌로 쌓아서 중앙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한 개씩 쌓아서 올린 것이 대부분의 탑의 특징이고요. 일부 탑들은 하나씩 하나씩의 탑을 돌을 올려서 쌓았습니다. 지금 중앙에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형태의 탑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이 하나의 돌로 쭉 쌓아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밑이 물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천지탑을 쌓을 때 형태입니다. 여기 약사탑이라고도 있네요. 약사탑, 지금 보시는 것이 약사탑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치료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약사탑 주변을 해서 쭉 탑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가병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기거하시면서 손수 심으셨다는 줄사철 나무가 1910년에 심으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중앙을 장식을 하고 있고요. 천년 기념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송수 우물을 파셨는데 그것이 용궁이며 섬진강과 금강의 다른 집입니다. 그것이 1900년 초에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암마이봉을 감싸고 올라가는 저 지금 얼핏 보이죠? 저것이 능소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담쟁이 능풀나무도 있는데 직접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지금 천지탑을 조금
보시기 전에 앞에 쭉 있는 탑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엄청난 규모의 10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탑의 행태들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인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핏 보면 탑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탑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실 평생 몇 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계속 촬영을 하려고 해도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마침 천지탑을 촬영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지탑을 앞쪽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지탑에는 가운데 암탑과 숲탑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암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숲탑입니다. 그리고 이 탑의 높이는 엄청납니다.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2m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저 위에 탑을 돌을 올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올라갔다. 지금 같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쭉 올릴 수 있겠지만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크레인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탑 중앙에 천지탑이 있고 그 옆에 10개가 넘는 작은 탑들을 작게 쌓아놨습니다. 쭉 천지탑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탑사에 온 것은 이 천지탑, 이 천지탑을 보기 위해서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이슨 등반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찰들을 구경을 하는 것은 이 천지탑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제 또한 이 천지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을 관광을 하면서 여기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탑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쏘아부어 이것 탑 하나로 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탑을 쌓는데 돌 하나하나 올려서 마지막 저 꼭대기까지 돌을 올리는데 그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 그냥 며칠이면 다 쌓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 혼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탑입니다. 이 탑 전면에서 보셨고 지금부터 후면에서 뒤에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탑의 꼭대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탑을 쌓았을까? 지금 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비바람과 태풍과 눈보라와 세상 사람들의 온갖 악담에도 불구하고 이 탑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영혼을 이가병 선생께서는 언수사에 기가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탑을 쌓으라는 지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탑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은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365일 평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가병 선생은 25서에 출가하여 사찰에 기가면서 기도하여 얻은 것이 답을 쌓아라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70여 년간 이렇게 답을 쌓았습니다.